안녕하세요.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. 오늘 리니랑 어디 다녀왔는데요. 리니가 차 뒷좌석에서 막 한쪽 눈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. 감기만 하면 아프대요. 깜빡깜빡 할 때마다. 아, 리니 왜 그러죠?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나? 눈이 심각한 건 아니겠죠? 리니야, 너왜 이러고 있어? 아, 나 눈이 아파. 눈이 아프다고? 아, 왼쪽 눈이 뜨고 있을 때 괜찮은데. 깜빡깜빡할 때마다 너무 아파. 그냥 감고 있어도 아파. 그래? 엄마, 나 라면 좀 끓여줘. 라면 끓여줘? 라면 먹으면 나을 것 같아. 라면 먹으면 나을 것 같다고? 라면이 필요해. 말이 좀안 되는 것 같긴 한데. 일단 엄마 라면 물좀 올려놓고 올게. 오케이. 미나, 너 아까 게임도 막 하고 했잖아. 그땐 괜찮았어? 그때부터 좀 아팠어. 그래서. 그때부터 아팠다고? 근데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한 거야? 게임에 집중하니까 고통이 안 느껴져. 그건 게임에 정신 팔려서 그런 거고. 눈 아무렇지도 않은데. 어머, 너 속눈썹 왜 이렇게 길고 속눈썹 숱이 많니? 아, 속눈썹 때문에 그런가? 몰라. 까봐봐 해봐. 지금 괜찮네? 지금 괜찮아? 응. 눈썹이 어디가 찔리나? 너 눈썹 진짜 많다. 부럽다리나. 그런가? 아, 눈썹에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. 이거 어때? 이거 해보는 거 어때? 뷰러. 엄마. 좋다. 야, 너 눈썹 하나도 안 껴서 지금 눈꺼풀 찝을 뻔했어, 아, 리나. 그래? 엄마가 좀 해줘라. 아프면 말해. 아파? 야! 뭐야? 움직이면 어떡해. 눈꺼풀 완전 쭉 늘어났어. 눈 깜빡깜빡 해봐. 약간 덜 아픈데? 약간 덜 아파? 근데 약간. 자꾸 비비지 마. 약간 덜 아파. 그래? 그럼 또 저기 뜨고 있어. 아니, 좀 아래를 보고 감으면 안 돼. 이쪽 끝에 쪽에 있는 눈썹 쪽. 그만. 근데 뭐가 찔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아래 있는 속눈썹인가? 아예 아닌 것 같아. 눈 구멍이 너무 작아서 벌려지지가 않아, 그나. 미안해. 나 눈 작은 거 알고 있어. 왜 찔리지? 갑자기 안 찔리다가? 살 찝혔어. 아, 나 미안해. 미안해. 근데 리나 너 있잖아. 자꾸 이쪽 눈이 찔려서 그런지 약간 빨개졌어. 맞아. 나 세수 좀 해볼래, 엄마. 그래, 눈썹을 세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올려. 아니, 뷰러는 사실 제 눈은 제가 되게 잘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. 되게 잘하는데 남의 눈 해주려니까 너무 떨리고 아까 한번 살 찝을 뻔해가지고 더 해주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요, 이거. 내 눈은 쉬운데, 진짜.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. 아, 계속 남아있네. 왜 이러지? 피곤해서 그런 건가? 진짜 자야 되나, 빨리? 아, 어쨌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. 계속 눈이 아파서 깜빡깜빡할 때마다. 이렇게 치즈를 싹 올려주면은 짱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탁 눌러줘. 이렇게 눌러주면 녹거든요. 벌써 이렇게 촥 녹아요. 그리고 면에도 치즈가 달라붙어서 맛있어져요. 혜린아, 라면 먹는 중에 질문 하나. 눈 안 아파? 응? 아프냐? 왜 그래? 아파서 그래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서 그래? 아, 속았네, 진짜. 아파서 그런 줄 알았어요. 안 아픈가 보네. 아, 근데 아파. 넌 어떻게 해? 내일 병원 가야 되나? 안과 가봐야 될까요? 대병인 것 같아요. 아니야, 진짜 아파. 진짜 눈물 난 거 안 보여? 안 보여. 리니는 내일 자고 일어나서 병원에 갈지 말지 생각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, 같아요. 내일 아침까지 아프면은 이거는 학교 빠지고 일단 병원 갔다가 가야 될 것 같아. 그건 아니고요.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응급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라면도 잘 먹고 축구도 잘 보는 거 보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리니는 라면 먹고 빨리 재워야 되겠어요. 지금 이렇게 막 축구 볼 때가 아니라고요.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. 교정기 입주하셔서 발음이 안 좋아요. 지금 눈은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니까 눈은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. 근데도 신경을 쓰면 또 거슬리고. 아이고, 왜 이런 거죠?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봐야 되나? 일단 내일 아침에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든지 말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아침에 만나요.
리나 빨리 일어나. 7시 반이야 리나. 잠에서 깨. 눈은 좀 어때? 괜찮아. 네. 괜찮아? 아니 약간 아프다. 약간 아파. 눈 자꾸 비비지 마 리나. 빨리 일어나. 리나야 눈 아직도 아파? 나 좀 어제랑도 같이 계속 뭔가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야. 그래? 이따 학교 끝나고 만나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. 그래 병원 가보면 나을 것 같아. 계속 그러니까. 알겠어. 이따 학교 잘 갔다 와. 알겠어. 고맙습니다.